애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애경을 찍으려고 요즘 이 나라에 가짜가 유행인데 여러분 가짜 하면은 누가 먼저 떠오릅니까? 저기 청와대에 들어앉아 있는 이 문재인 씨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기가 대통령인 줄 아는데 대통령 맞기는 맞습니다. 그런데 가짜 대통령 아닙니까? 왜 가짜인가? 가짜 뉴스로 인해서 재미가서 그 인기로 대통령 된 것 아닙니까? 대통령이 가짜니까 주변에 몰려있는 이 참모들도 전부 가짜만 우글우글한 걸 아닙니까? 얼마 전에 법무부 장관이라고 이 어떤 사람이 사퇴를 했는데 사퇴하자마자 자기가 있던 학교로 다시 가가지고 불과 20분 만에 복직했다고 하지 않습니까? 서울대 교수직도 사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? 조국은 서울대 교수직도 사퇴하라! 이 가짜 대통령 문재인 씨가 본인이 가짜다 보니까 하는 정책도 전부 다 가짜밖에 없어요. 가짜 평화, 가짜 경제, 비핵화 하겠다고 김정은한테 굽신굽신거리는데 일본 언론에서는 북한의 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. 근데 제가 볼 때는 개가 아니에요. 개는 웬만하면 주인한테 칭찬받습니다. 김정은이가 문재인이 칭찬합니까? 온갖 욕을 하지 않습니까? 개만도 못한 거예요! 9.19 남북 합의서인가 뭔가 그거 해가지고 우리한테 유리한 거는 다 내려놓고 북한이 불편할 만한 것은 다 우빈 방조하면서 다 들어주고 그런 식으로 적의 이름을 주는 자 아닙니까? 이것이 어떻게 평화입니까? 이것이야말로 가짜 평화입니다. 가짜 평화! 경제는 어떻습니까? 경제 잘하지요. 소득주도 성장이라시고 한다는데 그 소득주도 성장이 뭡니까? 국민들한테 월급을 많이 주면 돈 많이 주면 국민들이 돈이 많아서 그거 지출을 하니까 경제가 활성화된다. 이런 썩어빠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망한 나라가 있습니까 없습니까? 저기 아르헨티나라는 나라를 보십시오. 아르헨티나는 과거에는 세계 5대 국국이었다고 합니다. 이 나라도 돈을 퍼져가지고 인플레이션이 급속히 증가해가지고 사소한 생활필수품 하나 사는데 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. 어마어마하게. 땔감을 사는데 난방을 하기 위해서 땔감을 사는데 땔감 사는 돈보다도 돈을 차라리 태우는 게 더 싸게 먹힌다 이겁니다. 그 정도로 아주 경제가 폭망했어요. 돈을 화폐를 많이 늘리다 보니까 그렇게 망한 겁니다. 베네수엘라도 어떠냐? 베네수엘라도 임금을 하도 올려가지고 물가 상승으로 인해가지고 지금 완전히 망했지 않습니까? 이 가짜 대통령 문재인 씨가 소득주도 성장이 뭐니 이거 계속 하면은 우리도 베네수엘라 아르헨티나 꼴 나지 않겠습니까? 그거 왜 이렇게 되겠습니까? 왜 이 가짜들이 탐치는 대상이겠습니까? 지금 가장 거대한 가짜가 뭡니까? 바로 박근혜 대통령을 거짓말로 탄핵시킨 이 탄핵이 지금 가장 거대한 거짓말 아닙니까? 알겠습니다. 이 가짜 세력을 몰아내려면 가장 거대한 거짓말을 몰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? 맞습니다. 그것만이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구할 수 있는 일입니다. 그래서 우리는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. 탄핵 무효! 탄핵 무효! 탄핵!
아멘.